자, 지금 이 장면 쌀값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렇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의 어젯밤 모습인데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후 2시 반까지 23시간 동안 전농 소속 농민들과 경찰이 한남대교 위에서 대치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 상황 어제 저녁이고요. 오늘 오전 오후까지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남대교에 3개 차를 놓고 쌀 시위하시는 농민분들과 경찰이 대치했습니다. 자, 아주 정치적인 쌀이 됐거든요. 자, 쌀의 정치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입니다. 먹지 않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지난해 2천억 원을 썼습니다. 저는 2007년 40만 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쌀은 남아 돌고 또 이 쌀을 북한에 주자는 야당의 의견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이 쌀의 정치화가 된 이 쌀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생산이 너무 많아서 풍년이 들어서 생긴 역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풍년이 들면 누렇게 익은 들판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흐뭇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겠지만 농민들의 네.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50만 톤을 넘었던 재고량이 네. 계속해서 가파르게 급증해서 올해 현재는 175만 톤. 추수가 본격적으로 끝나면 네. 사상 처음으로 200만 톤을 돌파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예측입니다. 자, 그러니까 1990년 이후로 계속 쌀 소비가 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이동영 차장. 자, 쌀값이 그럼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아, 지금 쌀값이 네. 20년 전과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80kg들이 한 가마를 기준으로 보면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 13만 3,400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995년, 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별 차이가 네. 없어요. 1,000원 정도 이거 오른 것도 아니죠. 그냥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어도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마트에 가서 장 보실 때 보면 알겠지만 쌀값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재고량은 쌓이고 가격은 정체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자, 지금 전북 고창을 저희 취재팀이 방문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바로 농협의 창고에 쌓여 있는 벼입니다. 일단 자, 연도별로 쭉 보이네요. 네, 일단 쌀 재고 200만 톤이라고 하면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네. 한 3,2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뭐 1년 이상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물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남대교를 가득 메웠던 우리 농민분들, 쌀 농사하시는 분들인데요. 결국 이렇게 정치적 의지를 이제 시위를 통해 계속 내니까, 하종대 국장. 네. 이렇게 정부에서는 보조금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제 농가 직불금 제도라고 네. 있어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면은 고정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쌀값이 네. 18만 8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네. 그것의 85%까지 정부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써 현재 이제 들어가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에 420만 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네. 올해 생산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네. 전체 쌀 생산량이 420만 톤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직불금으로 현재 올해 한 해만 네. 농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약 1조 8천억 원. 그리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11년간 지불한 돈이 이미 11조 3,994억 원이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곡수매라는 건 이제 2005년에 없어졌고 이른바 직불금이라는 것으로 계속 농가의 돈을 쌀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쥐어주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 한계에 좀 다다른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1인당 쌀을 가장 많이 먹을 때는 1971년이었는데요. 그때는 134.8kg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인당 먹는 쌀은 62.9kg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40여 년 전에 먹던 쌀의 절반도 먹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433만 톤을 생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소비량은 314만 톤이니까 네. 정부가 무려 120만 톤 가까이를 사줘야만 네. 네. 이게 쌀값이 유지가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저렇게 많이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20년 전에 쌀값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시위하신 분들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선거 공약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 그런 주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저 농민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내가 지은 쌀을 정부가 가져가라 이런 네. 시위를 정부청사 앞에서 하기 위해서 전국 네. 각지에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한남대교를 넘어서 오는 과정에서 경찰이 애초에 신고된 변은 허용하겠지만 네. 쌀은 허용하겠지만 변은 불법 시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차량 진입을 막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은 처서까지 믿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이 나오지만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도 쌀 농사 관련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쌀 생산 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직불금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인들은 일단 지금 보십시오. 자, 쌀값 인상 17만 원을 21만 원대로 올려주겠다. 당시 선거 구호가 적힌 거군요. 저런 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인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쌀값이 지금 낮다고 하지만 13만 네. 아까 3,446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국제 시세로 따진다면 여전히 네. 서너 배가 높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특파원을 하는 동안에 중국의 쌀값은 80kg들이 한가마가 네. 약 3만 원 정도뿐이 안 합니다. 거의 우리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령 이거를 유지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네.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태고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네. 도시민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네. 농민 입장에서는 사실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네.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농민 우리나라의 농민 네. 1가구당 네. 경지 면적이요. 네. 약 1.5헥타르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약 한 4,5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네. 거기에서 1년간 만약에 쌀 농사를 지었다 네. 해가지고 번다면은 겨우 벌 수 있는 돈이 2,5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농가 소득이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정책을 장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1농가당 1.5헥타르를 갖고 있다 했는데 네. 선진국, 유럽에 있는 선진국은 1농가당 50헥타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지 면적의 약 3%뿐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의 대농 정책을 크게 더 펼쳐야 되고 지금 현재 300만 농민이라고 하죠. 이 농민도 많은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네덜란드의 평균 경지 면적으로 계산한다면 2만 명만 있어도 네. 지을 수 있는 경지 면적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 시위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저녁부터 계속 한남대교를 점거했기 때문에 뭐 보통 교통 혼잡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손소 변호사님. 네. 일단 집회 신고하는 물건 때문에 이게 동의가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그런 그 권리, 자유는 이제 네.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만 네.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위 물품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그런 물품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폭력 시위라든지 더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줄 경우에는 이제 미리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경찰은 이미 이번 그 집회 관련해 가지고 전동 측과 함께 그 쌀 등 관련해가지고 이미 조율을 거쳤다. 네. 전동도 합의했다. 그런데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이런 볏짚이 실려 있었고 이런 볏짚들이 혹시라도 이제 뭐 살포되거나 이렇게 끌어졌을 경우에 네. 과도한 그런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는데요. 또 반대하는 측면에서 전농 측은 또 다른 의견입니다. 그동안에 네. 이제 그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해왔고 또 볏짚이 이게 도대체 네. 어떻게 폭력 시위 물품이냐라고 네. 하면서 대치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핵심은 이거죠. 정치인들은 쌀값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농촌 지역 의원들의 힘 때문에 농지를 줄이는 거 쉽지 않아 왔고 풍년은 있었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고 재고 비용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과연 이 쌀을 어떻게 처분할까 중에 하나가 북한에 줍시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손소 변호사. 예. 문재인 대표가 며칠 전 얘기했는데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또 최근에 북한이 큰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원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이제 그 있어 보이는데 네. 그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과잉 생산되고 있는 그런 쌀 그리고 또 북한에 또 이제 그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 풍요로운 그 지화 작물을 광물을 네. 이제 좀 교환하는 측면에서 좀 이제 그 아 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수입을 쓰니까 쌀 줍시다 하나.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북한한테 쌀을 공짜로 줄 게 아니라 북한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건데 우리가 그걸 맞교환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전체 안보 정국까지 같이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아까 그 박지원 대변인 대표죠 말씀하셨던 네. 경우인데 이걸 이제 문제를 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결정한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주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국제사회에는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권과 주권이 부닥치면 전쟁으로도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또 다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UN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네. UN에서 북한이 4차 실험 이후에 그 UN 대북 제재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광물 자원을 수입하게 되면 제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문 대표, 전 대표 말씀이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을 다루는데 뭐랄까 이렇게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네.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 북한에 지금 제재를 들어가고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홍상 그룹에 이어서 완상 그룹을 또 제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이거랑 반대되는 걸로 가게 되면은 이 유엔 제재안의 큰 틀에서 참여한 우리나라가 또 입장이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북한하고 항상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북한을 다룰 때는 국제사회가 공조해갖고 뭔가 제재를 할 때는 참여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다른 의견인데 사실은 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쌀을 만약에 보내주고 거기서 네. 광물질을 가져온다 하면은 이제 네. 아까 사회자께서 혹시 무연탄이나 석탄, 네. 철광석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는 북한이 우리 품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가 네. 다른 데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품질이 낮아서 가져오긴 좀 어렵고요. 만약에 네. 가져온 자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있는 희토류라든지 비싼 네. 거거든요. 네. 흑연, 뭐 구리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만약에 네. 가져와가지고 그걸 맞교환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240만 톤을 1년에 생산하는데 우리는 430만 톤만 생산하더라도 5천만 국민이 먹고 남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2240만 톤을 생산하더라도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네. 북한은 우리보다 쌀만 먹고 다른 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 배나 1인당 쌀 소비량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주고 나중에 그거를 다른 걸로 대가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북한이 홍수도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남아도는 쌀 여기서 네. 1년에 그거 비축해가지고 비축에 하는 비용도 2천억 원이 든다는데 네. 이런 때는 북한에 주는 것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동포 입장에서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햇볕 정책을 진행하던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게 북한에 쌀을 많이 줬었잖아요. 이동영 차장. 네. 우리가 240만 톤쯤 줬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쌀 적지 않은 양이죠.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제공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산 건데 우리가 주었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살 수 네. 있는 돈을 북한에 돈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네. 그 돈을 갖고 우리 남한의 쌀과 옥수수를 사가라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저게 이제 하나의 그 큰 틀에서 이 시각을 주는 건데, 자, 네. 우리가 7억 2천만 달러를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걸로 네. 이제 우리나라 쌀을 싸게 사갔는데, 네. 그로부터 지금 한 10년 지났나요? 15년 지났나요? 이제 길게는 16년 지난 게 있는 거죠. 지났죠. 그 사이에 북한이 5번 핵실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때 보면 핵실험과 연결이 안 되지만, 긴 세월을 보면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선뜻 이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지금 저기 지난번 우리 그 외무부 장관이 유엔 가서 북한을 유엔에서 빼내자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피식 웃었는데 보츠와나라고 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 아프리카 네. 국가입니다. 네. 거기 대통령이 찬성하고 북한하고 단교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국제적인 큰 트렌드인데 네.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도 동조해서 북한을 이렇게 제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가 네. 지금 덜렁 열어주고 물론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아요. 아는데 네.
지금 북한에서 뭔가 우리 이거 뭐뭐뭐 안 할 테니까 핵 포기 할 테니까 이런 걸 들고 왔을 때 해야죠. 왜 우리는 먼저 주고 그다음에 뭘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잡아놓고 너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인마 이놈 이 돈 가지고 북한 좀 먹기 살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어쨌건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됐고 쌀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재고는 쌓여만 가고 보관 비용이 이제 창고도 빌리고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날 때마다 쌀이 또 무거워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1년에 2천억 원쯤 든다고 합니다. 자, 야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 쌀 지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은 아무런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